그렇게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결론은. 일단은 조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실망을 했던 게 많았는데, 아무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부산을 갑니다. 부산 가는, 이제 금요일에 부산을 가요. 이때부터 제가 방송을 못했죠. 그래서 SRT를 타고 왔어요. SRT. 요거 가격이 한 5만 5천 원 하더라고. 가격이 겁나 비싸요. 갔는데, 이제 친구, 부산에 사는 친구와 저녁을 먹고, 이제 비즈니스 호텔을 잡습니다. 합니다. 7만 원짜리 하더라고. 7만 원. 갔는데 제가 이제 102호에 묵었어요. 근데 제가 10시에 이제 입실을 했는데 10시 한 30분부터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더라고. 진짜 잠을 못 자. 일단 그래서 이거 나는 2층에 세탁기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좀 있으면 끝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TV를 봤습니다. 요즘 또, 이, 모텔에는 넷플릭스가 되더라고. 넷플릭스 공짜로 이제 제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날따라 또, 지옥이 올라왔어요. 지옥이라는 재밌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죠. 너무 재밌는 거야. 요걸로, 새벽 3시까지 봤습니다. 자야 되는데, 이때까지 쿵쿵거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외지에 갔잖아. 외지라서. 무서운 거야. 이 세탁기가 아닌 뭐지? 도대체? 뭐, 이제, 막, 뭔가, 무서운 거. 안 그래도 지옥 이런 거 봐갖고, 좀,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쌓여있는 마중에, 나가면 나 이거, 도륙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고요해. 내 방만 시끄러운 거야. 어떤 설계인지 모르겠는데, 내 방에서만 쿵쿵거려. 그래서 아줌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제방 너무 쿵쿵거립니다. 그러니 아줌마가, 뭐지? 뭐지? 아줌마가, 그 아줌마도 웃긴 게 정신이 좀 없나 봐. 잠을 못 잤나 봐, 그 아줌마. 새벽, 제가 한 3시, 4시쯤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방 쿵쿵거려요. 그랬더니 아줌마 갑자기, 뭐지? 하면서 윗집에다 전화를 걸어. 202호에 전화를 겁니다. 누군가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 분들을 깨워요. 그래가지고 혹시 술 마시고 계시냐? 아래층이 시끄럽다니까. 그냥 아니래. 그치? 바로 민폐를 이제 시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아, 그럴 것보다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좀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반대. 그래서 난내 방으로 다시 돌아왔지. 한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로비에서 이제 다시 그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줌마가 뭐 계속 알아보고 있나 봐. 일단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니까 방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방을. 새벽 5시에 취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별 얘기 없었어요. 아무튼 그 쿵쿵거리는 일은 뭐였는지는 몰라. 원인은 뭔진 몰라. 원인은 아직도 모르겠어. 쿵쿵거리는 거. 그게, 아, 지옥을 봐가지고 그래. 어? 구분 어주, 너는 며칠 뒤, 뭐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지옥 재밌다는 거. 진짜 쉬지 않고 봤어요. 와, 그 몰입도로에다가 어떤 생각해볼 만한 그런 메시지? 그런 것도 좀 있고,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연기력도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침체된 분위기. 계속, 아니, 한창 아니었어. 아줌마가 들어와 봤더니 소리 난대. 나도, 내가 들었던 거를 아줌마가 들었대. 근데, 나와 봤더니 작게는 들려. 작게는 들리는데 내 방만큼 크게 들리진 않았던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1층이다 보니까 1층 외벽 쪽에,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뭔가 이제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뭔가 쿵쾅거리는 게 아닐까. 철골 같은 게 부딪힌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5시에 잤는데 8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정말 이게 외지로 혼자 떠나니까 온갖 상상이 다 된단 말이야, 진짜. 아, 막 부산은 또 그런 게 있잖아. 부산 뭔가 밀매를 할것 같은, 밀매가 가능하잖아요. 밀수입 이런 거막 마약왕 이런 거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아, 혼자 갔더니 뭔가, 아, 이 새끼 혼자 왔다. 이런 이제, 될까봐. 인육으로 이제 팔려갈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8시 일어나서. 아, 나 진짜, 나, 그니까, 503호로 이제, 503호로 이 방을 바꿔줬는데, 바꾸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알아요? 들어가자마자, 침대 밑을 밟힌 사람 있는가 싶어갖고, 겁나,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간이 쪼그라들어갖고, 개무서웠어, 진짜. 그냥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털레털레 나와서. 그냥 그, 이제, 제가 서면에서 잠을 잤는데, 서면 역까지 걸어가다가 충무김밥을 하는 전문점이 있더라고. 가서 5,000원어치 충무김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원래 충무김밥 되게 비싸지 않아요? 한 8,000원, 만원 이러지 않아? 아무튼 되게 싸다는 느낌으로 먹었는데, 먹고 나와서 이제 지스타를 가죠. 지스타 가서 들어가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나뭐 있지? 지스타는 별 얘기 없어 사실. 지스타 1시부터 1시 반 방송이잖아. 제가 10시에 도착했어요. 10시에 오라더라고. 예, 세팅해야 되니까. 갔는데 내가 좀 그분들 욕하는 게 될까봐 조심스럽네. 아무튼 가서 사운드랑 방송 세팅을 합니다. 근데 뭐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방치돼요 완전. 아예 방치돼. 한번 오셔가지고, 아 이거 세팅 마음대로 하시고요, 편하게 있으시다가 시간 나시면은 지스타 둘러보셔도 되고 이럽니다 하면서 나를 그냥 방치를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난 그냥 계속 혼자 했지. 방송 킨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야. 방송 키면서 사운드 세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방음 부스가 아니더라고. 방음 부스가 아니라서 방음이 겁내 안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말하는 게다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다 들릴 거 아니야, 바깥으로.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다 중요한 거는 이 우퍼랑 막 뭐야 스피커 이런 게 겁나 배치돼 있고 랩 쪽으로 해. 막 그래가지고 이걸 방송 세팅을 못할 정도야. 너무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가 너무 들어와서 내 방송에 다 들어와. 세팅을 못 하겠더라. 아무튼 그래서 하냐 마냐 한 방송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지스타를 둘러봤는데 볼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뭐 카카오에서 한 오딘 뭐 이런 거 오딘 아닌가? 아무튼 카카오랑 네오위즈 있었나? 쉬프트업이랑 어느 정도 있던 것 같아. 메인은 그라비티 맞아. 그라비티 있었다. 근데 볼거 전혀 없었고 전좀 지스타 한물 갔구나 싶었어요. 정말 볼게 없고 뭐 넥슨 없고 뭐 NC 없고, 블리자드 없고, 얘네가 3대장이었잖아. 지스타 3대장 얘네였잖아. 지스타 이거 보려고 간 거잖아. 뭐, 블리자드는 뭐, 만약 예전 같았으면 디아포 이런 거 했을 거고, 어? NC는 뭐 있냐? 없나? 넥슨은 뭐, 마비노기 뭐 이런 거 했을 거고 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시. 정말 할 얘기 없죠. 전략파는, 그리고 이제, 11시쯤에, 아나운서가 이제, 와요.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분께서 오셔서 이벤트를 엽니다. 이벤트. 삼국지 퀴즈, 이런 거 해가지고, 정품으로 나눠주고, 막 그런 거 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 저는 이제, 12시 반부터,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죠. 했는데 아 당연히 이쁘시지 아름다우시지 외적으로는 정말 안 그리고 그 부스에 아무튼 예 아름다우신 분들 많으셨어. 아름다우신 분들 많으셨어. 아무튼 그 여러분 아시는 그 지스타는 지스타였어. 지스타 그 뭐야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막, 레이싱, 걸, 하시는 분들, 레이싱 걸이라 하나요, 요즘에? 아무튼,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코스프레 해가지고, 이제, 서 있어.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런 건 이제 똑같아. 예전 제이스타랑 똑같아.
이런 거 보려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행사죠. 그 외에도 이제 일반인들 코스프레 즐겨먹고. 나 이제 코스프레 얘기하다가 이거 생각납니다, 갑자기. 내가 이제 세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어, 남자 화장실에. 화장실을 감. 분명 남자 화장실이. 근데 여자가 있군요. 아, 깜짝 놀라. 진짜 들어가자마자 거울에서 렌즈를 붙이고 있더라고, 여자가. 아, 근데 남자였습니다. 아, 깜놀, 진짜. 그분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도 여기시더라고. 제가 이제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눈이 마주치고. 그분은 그냥, 그렇구나. 또 놀랐구나, 이러면. 아, 예. 아무튼 다양했어요. 되게 좀 오덕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못볼걸 보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예, 되게 멋지고 이쁘신 분들도 있고, 섹시한 분들도 계시고. 재밌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못볼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난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코스프레 했죠. 아무튼 계속 얘기해 봅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 12시 반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구야? 저 가끔씩 오시는 분, 그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시죠? 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내 구독자로 나오던데. 책사풍우님이 오셨어. 책사풍우님 오셔가지고, 풍우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전 이거 본방송이 아니었어, 사실. 그냥 12시부터 대충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 뭐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제월 산출액 이런 게 떴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제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100 정도 나와서, 이 정도 많이 나오시네요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제가 뭐, 수입이 뭐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 유튜브한테 제일 중요한 건 광고더라. 광고 계약 뭐 따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막 이거에서 뭐 인피니트 킹덤 덕분에 제가 회사 관둘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메모장에 막 이런 거 쓰면서 했어. 막 미니지 프로모션 받는 애들은 정말 1억 억대로 받을 거다. 돈 진짜 많이 준다, 광고 계약이. 나 같은 쩌리도 이렇게 줬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누가 달려와. 그래서, 아, 탑게임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광고주가 보고 계신다고. 깜짝 놀랐지. 나, 1시부터인데 왜 12시 반부터 내 방송 보고 있지? 막 이러면서. 깜짝 또, 세 번째 놀라. 그러다 시작을 했죠, 방송을. 1시부터. 근데 또, 네 번째 놀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누구였더라? 혈검님인가? 아무튼 검자 돌림이었어. 머시기 돌림인데 검자 돌림이신데 저희가 이제 1시 10분 공성인데요. 이분이 1시에 공성차를 출발시킨 거야. 선멸조를 출발시킨 거야. 제 방송이 그때부터 이제 패닉에 들어갔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이거 1시 10분인데 왜 1시에 들어가셨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뭐 어때? 이제 전략편이랑 송출 가능하지 않을까? 뭐 불가능한 게뭐 있어? 제가 뭐 했나요? 아무튼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출발시켰더니 혼란스러운 거지, 나는. 원래는 제 계획은 이제 1시 10분에 공성을 하니까, 1시부터 10분간, 이제 코스튬을 입고 설명하면서, 아, 여러분, 저 이런 거 가져왔어요. 이런 거 하면서 입을 거예요. 하면서 하려 그랬거든? 이걸 못했어. 너무 당황해서. 아, 예, 이거 어떻게 하죠? 공성 10분 이후에 하나요? 지금 들어가나요? 막 보다가 막. 횡설수설해. 그러다가 결국 진행을 합니다, 공성을. 그래가지고 10분 진행하고, 공성이 한 1시 20분에 끝나요, 공성 끝. 그러면 이제 그 간에 이제 제가 이제 다행히도 어제 괜찮은 정보가 나왔잖아. 정보 얘기하면서, 아, 이런 정보 나왔죠 이러면서, 되게 잘 썼어요. 여러분도 전략판 막 이제 얘기를 해.
아,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객자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잘안 쓰는 황충 이런 것도 이제 잘만 쓰면은 괜찮게 쓸수 있다. 이제 시즌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전법도 나오고 다양한 전법이 어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잘 된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아 정신 차리고 이제 그때 고스팅 입고 했죠. 이게 다였어요. 그 정도?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지스타한테 아쉬웠던 거는 아 내가 이제 그 목걸이를 줘요. 목걸이 이제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관여된 분들은 목걸이를 줍니다. 비표라고 해요. 비표. 이걸 입고 다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출신이고 이거 입고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야. 기스타 들어가면. 근데 이제 개인은 이제 팔찌를 줍니다. 요걸 끼고 있어야 들어갈 때마다 경비한테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스타는 그 백스코에서 열린단 말이야. 백스코가 구조가 이 전시장 안에는 장실이 없음. 밖으로 나가야 돼. 방송을 다 끝내고 옷을 막 벗다가 목걸이가 옷이랑 막 엉킨 거야. 코스튬이랑. 코스튬이 이제 벗고 하다 보니까 목걸이를 벗게 된 거지. 어디다가 이제 벗어놨어, 내가. 그리고 이제 옷을 챙기고 짐 정리해서 다시 나가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유튜브 라이브 켜가지고 내 계획은 사실 이제 전략판 부스 설명도 하고 하면서 제가 참여도 해보고 하면서 하려 그랬지. 그러면서 다른 이제 부스도 가보고 보면서 참여하고 하려 그랬지. 그랬는데 장실을 갔다 왔어. 장실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경비한테 이 팔찌랑 목걸이를 보여줘야 돼. 근데 목걸이가 없는 거야. 난 보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화를 함. 저기 대행사분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목걸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 그래서 그냥 귀찮고 나 새벽 3시 5시에 잤잖아. 3시간밖에 못잔 거야 나는.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때가 1시 반이었잖아. 배도 고파갖고 그냥 알겠다. 그 길로 바로 나는 가버림. 그 길로 이제 부산역으로 갑니다. 부산역으로 와서 제가 원래 차가 7시 차였는데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까지 놀면서 다시 지옥 감상함. 그다음에 올라올 때는 뭐야 아케인. 이거였다. 저의 일기는 이 정도까지. 좀 아쉬운 건 이거죠.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하다 왔다. 너무 피곤하더라. 오늘 저한 15시간 잔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친구 결혼식에다가 데이트가 있어갖고 어제는 한 7시간 잤나? 너무 힘들었어. 다시는 이거 안할것 같아. 다시는 안할것 같아.